7시 반쯤 일어났는데 40분, 벌써 10분 지났죠? 머리 감고 왔더니 얼음 가져왔죠? 나는 일어나자마자 알로에 주스를 먹어 치울 거예요. 먹는 건 내가 싹쓸이. 얼음이 좀 녹아있지요? 몸이 많이 맨날 부어있어. 슬퍼. 손은 보동보동. 맛있겠다. 파란색은 그냥 컵 색깔이라 사실 이거 뭐 파란 레모네이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알로에 덩어리가 이렇게 있죠? 덩어리. 아침 먹고 나갈까? 피곤해. 그냥 누워있다가 머리 말리고 나갈까요? 밥 먹기 좀 그런데 피곤해. 애매하니까 그냥 먹지 말아야지. 20분밖에 안 남았어. 서진이네는 콜라보 한 거 같은데 뭔지 몰라요. 스리라차 멕시코 불닭으로 시끄러워. 광고비 때문에 좀 더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싫은데. 나는 떡볶이였는데 불닭볶음 먹고 콜라보 먹으면 아침 뭐 먹어야 돼. 준비됐나요? 소용이에요.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빨리 끓일 수 있는 라면을 택하고 사실 내가 먹고 싶어서 분당도 추가해서 먹었거나 신고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분당이 먹고 싶다고 물은 버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불닭 소스를 다 섞었어. 근데 끓는 게 출근까지 10분 남았어. 10분 안에 다 먹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. 매워서 좀 먹고 회사 출근하고 갔다 와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배고프죠 여러분? 딱 맛있겠지 않아요? 냄새가 되게 좋아요. 어떻게 근데 물이 좀 넣었는데도 쪼그라들었어. 손잡이, 냄비 손잡이 소스 묻었는데 그건 닦아내야겠어. 더러워서. 먹고 출근할게요. 맛있겠다. 김치미 싹 돌려. 얼굴에 볼펜 묻었어. 비누칠해. 그럼 물로 닦아줘. 맛있겠다. 순두부장. 연기가 진짜 맛있겠죠. 오늘 후라이 치킨 먹었어. 후라이. 실장님한테 2,000원 아메리카노 소프트폰 받았는데 솔직히 날씨에 아메리카노 화세 먹긴 좀 그렇고 돈이 아까워서 2,000원 말고 2,500원 추가 500원도 5,500원도 추가해서 인천 프라페로 중간 사이즈. 맛있겠죠? 살찌는 것만 좋아하고 그래서 오래 맛있게 먹는다. 사장님한테 한 7,000원 받고 나는 음식값, 음료값 해서 6,000원 더 쓰고 비슷할 수 없고 배가 배꼽보다 큰 느낌. 그래도 많이 아꼈다. 포장 힘들었어. 마지막 마무리 오늘에 끓여서 남은 거 끓여놓기.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보관을 잘해서 너무 새 거 같았는데 살살 끓여 먹으면 되니까. 불어 터진 라면과 라면 떡볶이는 그냥 불닭을 가져왔어. 그거 맛있어요. 이렇게 먹으면 제 저녁입니다. 먹고 밥하고 고기도 좀 먹을 거예요. 아마 이거 먹고 안 될 것 같아요. 고기 그거 먹고 식었던 거 끓이는 거를 좀 살살 끓여서 이제 거의 다 끓인 것 같거든요. 만나게 먹겠습니다. 나중에 좀 살살 끓여요.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. 너무 맛있어.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. 밥에 고기까지 양념이 좀 묻어있지만 그래도 밥은 괜찮다는 거. 이건 다 먹었습니다. 맛있었어요. 먹어치워야지. 그냥 밥 다 먹어치웠고요. 그릇만 치우면 되고 저는 생일날 큰오빠 선물해준 건데 딸기떡 선물해주고 저 하나 얻어왔어요. 제가 사준 거니까 1월 29일까지인데 오늘 요거까지 마무리해서 간식으로 먹어치우고 좀 쉬다가 리뷰할 거 하고 자겠습니다. 맛 궁금하지 않았어요? 옛날에 먹어본 적 있는데 맛있더라고요. 비싸서 그렇지. 생일 선물 사준 거니까. 하나 만나게 일어납니다. 알랑이 같아. 알랑. 맛있겠다. 딸기떡 맛있겠지. 손님 제가 들어줄게. 궁금하지 않으세요? 무채무채 딸기 먹지. 좀 녹았어. 시원하게 뭔가 맛있는데 이런 거. 제가 푸켓에서 먹어본 적 있는데 그게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. 그냥 스케치 아니거든요. 조금 더 저렴이었는데 그래도 만 원 좀 넘어가야 돼. 한 개 말고 네 개는 여섯 개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. 몇 개 들어있었나 모르겠어. 먹어보면 생크림 먹기 좀 그렇긴 한데 맛은 있다. 먹다 보면은 이렇게 딸기 앙금이 있네요. 옛날에 먹었을 땐 딸기 잼이었는데 앙금이라서
약간 녹아내렸어. 차갑게 먹는 거 추천해드리고 나름 맛있네요. 전 이거 먹어 치우고 청소할 거 좀 치우고 소화시키고 자겠습니다. 이거 할 것만 하고 맛있다. 근데 딸기 쪽은 좀 비싼 거 사세요. 좀만 추가해서 맛있는 거 살 거. 맛은 있는데 식감이 맑진 않아. 시원하게 따뜻하게 해서 드세요 여러분. 마지막 간식 통크 하나. 이거 먹고 진짜 쉬어야 지. 됐어요. 배부르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리뷰할 거 좀 하고 자겠습니다. 따로 영상 찍고. 힘들었어.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. 안녕. 힘들...